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호랑이 엉덩이의 저주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1위 기아 타이거즈를 잡기 위해서 2위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다들 패배하고 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는 겁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김도영의 큼지막한 타구가 가운데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비거리 135m짜리 대형 만루 홈런이 터지면서 승부는 일찌감치 기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선두 기아가 이틀 연속 2위 LG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유독 이번 시리즈는 중요한 걸 선수 모두가 알다시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긴장감 있게 경기를 하고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아가 정규 시즌 독주 체제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비결은 2위와의 맞대결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률입니다. 올 시즌 16승 3패. 승률 8할이 넘습니다. 시즌 초반 기아는 NC와 두산의 도전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NC는 연고프 후 선두 도전에 실패한 뒤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습니다. 6월부턴 LG와 삼성의 공세가 거셌지만 기아는 2위 팀만 만나면 더 힘을 냈습니다. 6월 20일 LG전을 시작으로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 2위 대결이 가장 잦았던 LG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합니다. 기아는 2위 삼성과의 간격을 5.5경기 차로 벌렸습니다. 반면 2위와 4위는 2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LG가 이번에도 2연패를 당하며 3위로 떨어진 것처럼 선두 추격 그룹이 번갈아 공세에 나서지만 기아와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